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젊은 정신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중년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며 중년은 지혜와 경험으로 빛나는 황금 시기입니다. 나이는 성숙함을 나타내는 보물상자이기에 중년에는 성공을 쟁취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즐기고 내일을 기대하는 중년의 마음은 젊은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중년은 변화와 도약의 기회이니 인생은 중년부터 더욱 아름다워짐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년은 자기 신념을 실현하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시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길다고 세네카는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짧음과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즐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년에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위험할까요?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공은 편안한 지대를 벗어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중년이라면 꼭 들어야 할 셰익스피어의 명언 9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다 배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말 것. 과거에 멋진 추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자랑할 때 정말 멋있다고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집니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셋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말 것. 젊은 사람은 그 시대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경쟁하기보다는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며 그들과 함께 즐길 때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말 것.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팩트폭행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로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나이든 사람의 원치 않는 충고는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 것.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해보면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리라는 말입니다.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길 것. 약간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고 책을 즐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늙어가는 것에 불평하지 말 것. 가엾어 보일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계속 불평한다면 상대방은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는 늙어서 보여줄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젊은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다 넘겨주지 말 것.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입니다. 옛날 브리텐 나라의 리어왕은 공주인 딸들에게 왕국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 리어왕은 두 딸에게 배신을 당한 채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살다가 딸들 때문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젊은이에게 나누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말 것.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죽음이란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오는 죽음을 일부러 맞이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삶을 즐겨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늙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익어가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